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제 그 문학의 기회 두 번째 기말고사 대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죠. 만약에 이제 문학의 기원설 중에서 인간에게는 유희 본능이 있다. 유희 충동설. 이런 유희 충동설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칸트가 이제 이야기를 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문학의 7페이지를 펴보시면 다섯째 줄에 보시면 그리스 시대 이래 칸트 나왔죠. 칸트의 유희 충동설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 칸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언어와 관련 있는 걸 이거 이제 물어본다면 과학적인 언어는 이제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에 나오는데 12페이지를 펴보세요. 문학의 이해. 12에서 13페이지를 이제 펴보시면 우리가 이제 과학의 언어와 문학의 언어의 차이는 이 과학의 언어는 1대1이죠. 근데 이 문학의 언어는 1대 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의 단어가.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H2O다. 그러니까 산소 하나와 수소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끝나는데 이 문학에서는 물이라는 게 정화도 되고 뭐 부활도 되고 또 죽음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죠.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연. 이 외연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시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지시한 의미. 아예 리처지의 가진술. 가진술이라는 게 바로 이제 문학과 관련 있는 것이고요. 함축적인 의미 이런 거다 문학과 관련 있죠. 자, 그다음에 3번에 이제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미는 크기와 질서에 있다. 크기와 직접 관련 있는 게 뭐냐라고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자, 이것은 이제 그 뭡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이건 골개미와 그다음에 우암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골개미와 우암이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크기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상당히 중시한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미의 원리라는 것은 골개미, 우암이. 18페이지를 펴보세요. 18페이지. 18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한 10줄 정도 쭉 내려가면 또 이쪽 끝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이 표현하는 미를 엄숙하고 숭고한 것에 한정하지 않고 골개미와 우암이 등 비속한 것의 아름다움도 인정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골개미라는 것은 이제 이 골개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해악이라는 거 요소와 플러스 풍자 요소가 결합이 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골개미죠. 우암이는 마시는 것이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영감설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걸 이렇게 물어본다면 작가의 후천적인 노력 맞죠? 조형생리, 고전주의 다 맞는데 엑스터시. 자, 이 엑스터시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면 무아지경이라는 뜻이에요. 무아지경이죠. 우리가 이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영감설이라는 것은 뭡니까?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 걸 따지죠. 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선천적인 게 따지는 게 낭만주의적인 입장이고 후천적인 노력을 따지는 것이 고전주의적인 입장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죠. 그러니까 이 엑스터시라는 것은 무아지경이라는 뜻인데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를 펴보시면 영감설이란 말 나오고요. 영감설. 그러니까 일종의 광기의 소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엑스터시는 무아지경인데 무당에게 신이 내리는 것을 또 엑스터시라고도 해요. 무당에게 신이 내리는 것. 이런 것도 이제 엑스터시라고 이야기하죠. 26에서 27쪽을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영감설과 장인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인설은 거기 그 27페이지에 다섯째 줄부터 밑줄 좀 치세요. 27페이지. 거기에 보면 이들의 예술 작품은 작가의 후천적인 노력이나 조형생리, 상상력의 발로 거기다 번호를 좀 매겨 볼까요? 거기 이제 보면 작가의 후천적인 노력이나 조형생리. 그러니까 이게 1번이고 조형생리가 2번이고 발로 3번이죠. 발로라는 것은 이제 바깥으로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낭만주의가 개성이나 감성을 중시했다면 신고전주의는 합리성과 이성을 존중한 예술 사조라고 할수 있다.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정리를 이제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영감서는 엑스터시라고 볼 수가 있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비평의 이론 중에서 이 패러독스를 구조 분석의 틀로 잡은 사람이 누구냐? 이건 이제 브룩스죠. 183페이지를 펴보시면요. 교재 183페이지. 183페이지를 펴보시면 이제 그 랜섬도 나오고, 랜섬 같은 경우는 이제 결 이런 걸 중시했고요. 거기 그 183페이지에서 그 두 번째 단락에 여섯째 줄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이 패러독스라는 말 자체가 이제 역설이라는 뜻이죠. 역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클랜스 브룩스죠. 클랜스 브룩스. 이런 잘 빚어진 항아리 이런 작품을 쓴 사람이죠. 클랜스 브룩스가 이제 이 패러독스를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효용론 중에서 쾌락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하면 당연히 호모 루덴스죠. 왜 그러냐면 이건 뭐 책을 안 보셔도 되죠. 이 호모 루덴스는 유희적 인간이란 뜻이에요. 호모 루덴스란 말 자체가 유희적 인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톨스토이 예술 가마론이라든가 계몽주의 문학이라든가 선전 이런 것들 다 공리설과 관련이 있겠죠. 공리설. 특히 예술 가마론이 이제 공리설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91쪽을 먼저 좀 펴보세요. 191쪽을 펴보시면 이제 거기에 이제 나오죠. 거기 마지막 단락이 보십시오. 나아가 위대한 소설은 소설의 끝에 가면 세상에서 후퇴하거나 애초의 모델과 결별함으로써 자신의 불행과 결연하는 주인공의 변모를 통해서 자 삼각형적 욕망, 여기다 가로로 묶어놓으세요. 마지막 단락, 마지막 단락은 안 있네요. 밑에서 일곱째 줄 위로 올라가서부터예요. 그래서 삼각형적 욕망의 가로 고발한다. 그래서 소설적 진실이 낭만적 거기에 승리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8번의 답은 삼각형적 욕망이고, 이런 이론을 이야기한 그 비평가가 누구냐? 바로 르레 지라르죠. 거기 191쪽에 보면 위에 사진 하나 보이죠? 르레 지라르라고, 르네 지라르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거 보시고 그 주변을 한번 잘 점검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그 정신분석 비평가인 프로이트는 본능보다 고차원적인 고차원의 문화적 목표의 리비도를 발산시키는 것을 무엇이라고 했는가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자, 이거는 이제 198쪽을 한번 펴보세요. 198쪽을 펴보시면 페이지 198쪽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보면 이 승화라는 게 있죠. 승화. 원래 여기 지금 리비도라는 것은 성적 충동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이제 198쪽의 마지막 단락을 볼까요? 한편 다음에 밑줄 주세요. 프로이드는 인간의 모든 정신현상을 리비도의 변화와 발전을 해석한다. 그리고 본능보다 고차원의 문화적 부패에 리비도를 발산시키는 것을 승화라고 호칭한다. 영어로는 이제 sublim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제 이걸 승화라고 합니다. sublimation. 승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승화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수브리메이션. 자, 그다음에 10번 문제를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수용 문학 이론가로서의 작품의 이해란 작품 작가 독자의 기대지평. 자, 기대지평과 관련된 사람이 누구냐면 야우스죠. 214페이지로 넘겨보시면 기대지평이라는 이야기 나오고요. 거기 그 214쪽에 첫째 줄을 보세요. 야우스는 작품 수용에서 기대지평의 재구성을 전제로 했다. 자, 이렇게 기대지평 나왔죠. 기대지평은 야우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러분 외우시는 방법은 야기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뭔가 야기한다. 야우스 기대지평 이렇게
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구소련의 레닌이 문필 활동은 전 플로레타리아 사업의 일부, 전 노동자 계급에 자각한 전위 전체에 의해 운전되는 하나의 단일한 위대한 사회민족, 민주주의적인 기계장치의 톱니바퀴와 나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뭐냐. 326페이지를 펴보세요. 326페이지를 펴보시면, 326페이지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당파성이라는 게 나오죠. 326페이지의 그 마지막 단락. 막스 레닌주의 미학에서 당파성도 중요하다. 이런 말 나오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밑에서 한 네 번째 줄 나오죠. 당파성을 문필 활동은 전 프롤레타리아 사업의 일부 해가지고, 톱니바퀴 나사, 뭐 이런 게 나오죠. 당파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체적인 여성상을 강조하는 북한에서 한때 같은 식료품 공장의 3대 혁명 기수였던 박영옥의 눈을 통해 혁신자로 성장한 김묘글의 성공담을 확인하는 단편 소설. 이게 바로 다시 찾은 모습이죠. 이거는 이제 352페이지를 펴보시면요. 교재 352페이지.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다시 찾은 모습이라는 작품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위에서 남존 여비적 여성상에서 주체적 여성상으로 해서 한 여섯째 줄 정도 나오죠. 어머니나 가정주부로 역할보다는 직장에서의 공적인 책임자로서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국가나 당에 헌신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박영옥과 김미옥의 이야기가 쭉 밑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어의 과학적 용법과 언어의 정서적 용법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언어의 과학적 용법에서는 정서의 전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틀리죠. 과학적 용법은 정서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정서적 전달은 오히려 문학과 관련 있는 겁니다. 문학이라는 것이 정서적 전달이다. 자, 서정시의 장르적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한번 제가 그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49페이지를 보시면 이 서정시의 장르적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1인칭 화자의 독백과 진술, 주관적 내면적 정서와 의식의 표출, 그 다음에 동일화의 원리 뭐 이런 거 있죠. 서사성과 매개성이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엠비규어티 나온 뭐라고 그랬어요? 애매성이라고 그랬죠. 애매성. 애매성이고. 은유와 상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적절한 걸 만약에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은유와 상징 모두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결합이죠. 근데 이제 은유는 원관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면 내 마음 이꼴 호수잖아요. A는 B잖아요. 이 은유인데 상징은 원관념은 드러나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 의미가 다른 것만 나오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의도적으로 띄어쓰기 생략한 사람은 이상이죠. 이거는 이제 이런 문제 시험에 잘 나오니까 띄어쓰기 생략하면 이상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미지에 대한 설명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이미지는 문학 분야에 국한된 전문 용어다라고 그랬는데 원래 철학과 심리학에서 이제 이미지라는 말은 쓰이게 됐어요. 여기서처럼 그 문학 분야에 국한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자, 65페이지를 펴보시면요. 65페이지에 이미지의 개념, 이미지라는 언어로 그린 그림이 다 밑에 있죠. 이미지라는 말은 원래 시나 문학에서 출발한 용어가 아니다라고 나오죠. 꼭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사용된 비유할 때 파운드 지하철 정거장에서는 무슨 비유다? 병치은유다. 병치은유다. 자, 지하철 정거장에서는 병치은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울 때는 지병 이렇게 외우세요. 지병. 지병이 있다 할 때 지병. 자, 중습필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 경우도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시사적이고 추상적이고 문제를 경구적 객관적으로 귀납하는 걸 베이컨 중배로 외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면적 영적 문제를 사색하는 것이 경습필. 1930년대 활동한 스필가는 당연히 이태준이죠. 이태준. 여러분 교재 236페이지를 펴보시면 236페이지에 1930년대 스필가라고 있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1930년대는 이태준, 이효석, 박태원, 김기림, 정지용, 이상, 노천명 등 기성의 시인 소설가들이 수필의 장르에 기여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태준이고요. 자, 유파인데 여기서 보면 신문학이죠. 신문학. 신문학지를 중심으로. 이거는 이제 287쪽에 있다고 제가 1회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87쪽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있어요. 1920년대 대표적인 시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김수월, 이상화, 이육사, 한용운 중에 이육사죠. 이건 280페이지를 펴보세요. 여러분 교재 280페이지를 펴보시면 1920년대 그 동인지 시인들의 시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육사는 일제 말기에 활동했지 않습니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소설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꾸며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같이 느껴요. 이게 바로 개연성이라고 그랬죠? 있을 법한 일. 110페이지 펴보세요. 110페이지. 110페이지를 펴보시면 그럴듯함 개연성이 3개라고 나오죠? 있을 법한 일이다. 자, 그 다음에 소설의 본질적 특징을 제대로 지적한 것은 누군가에 야기된 거다. 이 소설이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야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소설의 주제는 당연히 작가가 명확한 서술로 강하게 드러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113에서 114쪽을 한번 교재를 펴보시면요. 113, 114, 113의 주제의 개념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113페이지 펴보시면. 그래서 이 주제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작가의 인생관이다. 그리고 주제의 개념 옆에다 쓰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가가 나타내려고 하는 중심 사상이다. 또 그 자신의 삶과 세계에 대해 지니고 있는 문제의식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렇게 이제 지니고 있어요. 그런 문제의식. 문제 의식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작가가 명확한 서술로 강하게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겉으로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은 주제를 이게 아니죠. 거기 이제 그 113페이지 마지막 단락, 주제는 작가가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세계의 측면이나 태도에 대한 관점, 작품의 중심 사상이다. 자, 밑에서 둘째 줄, 결국 주제란 한 작품 속에 작가가 나타내려고 하는 중심 사상이며 소재를 다루어 나가는 통일된 원리이자 작가가 소재에 대해 느낀 인생의 의미를 구체화시킨다. 자, 114쪽 넘겨보세요. 두 번째 줄. 그렇다면 주제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주제가 화자의 명확한 서술이나 분명한 인물 형상을 통해 겉으로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은 잘 쓴 작품으로 보기 힘들다. 자, 밑에 쫙 쳐놓으세요. 이게 중요하죠. 강하게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죠. 주제는 독자들이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주제를 이해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이제 정말 중요한 그런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사건의 시간적 서술이라면 뭐는 극적인 효과를 주기에 인과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자, 이거 제가 1회 강의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119페이지를 펴보시면 플롯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앞에는 이야기가 되겠고 뒤에는 플롯이 되겠죠. 플롯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사건의 이제 서술을 하면 거기 이제 119페이지에 첫 번째 단락에 아홉째 줄 보세요. 아홉째 줄 끝에. 곧 이야기가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사건의 시간적 서술이라면 플롯은 그러한 사건의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인과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야기가 플롯이고. 설명한 인물의 유형이죠. 인물의 특징적인 한 면만 부각된다. 이거 1 강의에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평면적 인물이라고. 교재 126페이지. 126페이지에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광염소나타 나왔잖아요. 이 광염소나타는 당연히 액자 소설이에요. 자, 이 김동인의 작품 중에 이제 액자 소설은 액자 이야기 속의 이야기거든요.
자, 안에 있는 이야기가 내화하고 밖에 있는 이야기가 외화죠. 자, 그래서 이 액자 소설 나타낸 대표적인 다 광자 돌림이라고 그랬죠? 강화사, 광염소라. 자, 이게 전부 다 액자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액자 소설. 그 다음에 이제 화자의 특징 같은 경우는 드러난 화자죠. 여기 보면 내가 여기 쓰려는 이야기의 주인공 또는 되는 백성수를 혹은 알베르트라 생각하여도 좋을 것이요, 짐이라 생각하여도 좋을 것이요, 호모나 기무라 뭐로 생각하여도 괜찮다. 다만 사람이라는 동물을 주인공 삼아 사람의 세상에서 생겨난 일인 줄만 알면, 이러한 전제로서 자 그러면 내 이야기를 시작하자. 나왔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액자 소설이라고 이야기하고 드러난 화자라고 그랬죠. 어떤 여름날 저녁에 도해를 떠난 교회의 강변에 두 노인이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걸 직접적으로 봤다는 것이니까 이건 드러난 화자죠. 자, 여러분 교재 140페이지를 펴보세요. 140페이지를 펴보시면 이제 그 드러난 화자 139페이지네요. 드러난 화자 숨은 화자라고 나오고 있고, 거기 그 140페이지에 밑에 이제 나오는 것이 나오죠. 그 인용문 가부터 나까지 그 마지막 줄. 가를 읽었으므로 독자는 나의 화자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다. 가에서 화자는 나라는 화자의 존재를 분명하게 밝히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따라서 독자는 나에서 화자의 목소리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액자 소설의 경우 경험적 화자의 말을 사실로 믿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존재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화자가 드러난 화자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30번이죠. 한 작가의 이야기나 서술 속에 제시되는 사건이나 상황 등에 대해서 독자에게 어떤 태도로 말을 하는가를 의미하는 용어. 이게 바로 어조죠. 149페이지를 보시면 세 번째 줄입니다. 페이지 149페이지. 자, 149페이지의 그 세 번째 줄부터 밑줄 좀 치세요. 이와 같이 다음에 한 작가가 이야기의 서술 속에 제시되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 등에 대해서 듣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말하는가, 이게 어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31번, 희곡의 특성과 거리가 먼 거라고 그랬는데 자유로운 산문 형식의 문학이라고 나왔죠. 이거는 소설에 해당하죠. 소설. 그러니까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죠. 행동과 대화의 문학이죠. 이야기로 된 허구적 문학이죠. 1번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로는 249페이지를 펴보시면 249페이지 그 희곡의 그 연극적 관습 뭐 그다음에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249쪽에 희곡의 특성에 보면 나오죠. 세 번째 줄에 그 밑에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해서 연극성, 작가나 서술자의 개입이 없으면 직접성, 작중 인물의 수나 무대 시간 등에서 한정돼야 한다든가 압축적이고 극적이어야 한다는 제약을 가진다. 제약성,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갈등과 해결, 반전 등 플롯을 쓴 소설보다 선명하게 드러내며 극적 긴장감, 구어체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 사건의 발전, 심리의 변화 등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대화성, 이야기로 된 허구적 장르 소사성 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이고요. 극 텍스트의 공연을 위해서 작가가 희곡에 1차적인 독자인 연출자와 등장인물에게 주는 지시사항. 이건 지시사항이라고 나오면 뭐겠어요? 무대 지시문이죠. 자, 255페이지를 펴보시면, 255페이지를 펴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제 무대 지시문이라고 1번 나왔죠. 무대 지시문, 스테이지 디렉션은 극 텍스트의 공연을 위해 작가가 희곡의 1차적인 독자인 연출자와 등장인물에게 주는 지시사항이다. 무대 지시문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카타르시스, 이건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263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에 이제 연민과 공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근대 계몽계에 생산됐던 서사물의 유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는데, 이거는 300페이지를 펴보세요. 300페이지를 펴보시면 근대 계몽계의 서사 양식과 신소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제 보시면 이제 그 둘째 줄이 있죠. 역사 전기소설, 우화소설, 동물을 의인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토론체 번안소설, 한국식으로 번역을 하는 거죠. 카프 소설은 1920년대 후반에 생기는 거죠. 카프라는 것 자체가. 코리언 아티스트 프롤레타리아 페더레이션이죠. 자, 그 다음에 35번 문제에서는 소설을 배반한 소설과 위장된 순응주의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니까 일제시대인데 상당히 자연적인 그런 묘사를 했다는 거죠. 낭만적인 묘사. 그런 비평을 받죠. 313페이지.
313페이지를 보시면 313페이지 거기 이제 그 박스 밑에 나오죠. 한국 소설사에서 소설을 배반한 소설가, 위장된 순응주의 작가로 평가된 이호섭 작품은 서정성을 하나의 미적 특질로 삼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걸 이제 그 좀 더 전문적인 말로는 현실을 비켜선 서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실은 일제치하고 힘든 상황인데 그런 어떤 자연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 이제 비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학의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